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창기 목사의 말씀 잔치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31절로 36절까지 구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16장 31절로 36절입니다. 제가 성경을 천천히 봉독해 드릴 때 먼저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기도 하고 희고 맛은 꿀과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배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에바 30분의 1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서는 오늘 본문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도 우리가 눈이 어둡고 마음이 완악하고 내 멋대로 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마지막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들마다 말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인터넷 복음 방송을 통하여 복음 전파에 우리가 일익을 담당하고 있사오니 이 말씀을 어느 곳에서 듣든지 간에 생명이 살아나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침체했던 신앙생활이 복구되는 역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성령님께서 마지막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지켜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16장 31절로 36절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이런 말 있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런데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꼭 막 눈에 보이고 막 그냥 나타나야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말씀 속에 벌써 영이 함께 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영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육은 우리 거라고 그러는데 영육이 막 혼합이 된 것 가지고 뭐가 뭔지 중간들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시대가 스마트 시대가 됐대요. 스마트. 뭐 스마트폰만 아니라 스마트 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만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훤히 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 말한 출애굽기 만나와 메추라기의 말이 벌써 있었어요. 그것이. 앞으로 이렇게 될 일이 되어질 일이 출애굽기에 나왔는데도 우리가 출애굽기만 읽으면 그냥 구약 성경의 스토리인 줄 알고 그냥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먼저 얘기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공생애 동안 일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는
다시 내가 오겠다 할 것밖에, 그거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것이 마라나다예요.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그러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시대나 구약 시대나 뭐 이게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내 멋대로 막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영적으로 죽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눈이 어둡고 마음이 완악해서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영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와 있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살지 못하니까, 육적으로 사니까 영이 죽어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이 보면요, 출애굽기 16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모두가 무슨 얘기냐면은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얘기인데, 만나는 간수를 잘못하면 다 말로 밑으로도 없어지고, 메추라기도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 여섯까지는 모든 것이 다 풍족하게 있었는데 일곱째 날에 가니까 다 없어졌다 그랬어요. 간수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을 간수를 잘해야 돼요. 이런 말을 들으셨어요? 믿음 좋다, 신앙생활 잘한다는데 누리질 못한단 말이에요. 누리질 못. 내가 신앙생활도 살질 못한단 말이에요. 성령대로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취해 살지 못하고 내 육신대로 사니까 영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막 뭐 저쩌고 저쩌고 말들을 막 잘하고 그러는데 영적인 것을 갖다 딱 대면 아 그런 말씀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 말씀 전하는 사람도 영으로 정해요. 기도를 제가 요즘엔 그렇게 해요. 하나님, 제가 뚱딴지 같은 소리 하든 좋은 소리 하든 갈 때 영이 함께 하셔서 그 소리가 저들의 마음에 배키게 해주세요.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머리만 때리지 말고 가슴을 때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설교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오늘 목사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잘하셨대요. 이게 은혜 받았다는 얘기래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그걸 떠나서 영적으로 설교를 하면은 은혜가 돼서 잘 들어서 깨달아지는 게, 깨닫는 게 은혜거든요. 깨달아야 돼.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 돼. 그럴듯한데 아니다 말이에요. 그게 아니야. 깨달아져서 마음을 막 움직여 주시면 자기도 모르게 아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설교를 듣다가도 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아멘 이게 누가 하라고 그러지 않아도 나오는 게 그게 영적인 설교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만나를 보니까 오늘 31절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좀 영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이름을, 누구 이름? 만나를 말합니다. 만나.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거라고 했지, 뭐 어쩌고 심어서 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만나를 주스러 나가보면요. 평일에는 그냥 다 깬데, 집에다 잘 간수하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간수하란 말이 세 번 나오거든요. 너희 후대를 위해서 간수하라. 너희 후손을 위해서 간수하라. 간수하란 말은 잘 관리를 해라. 그냥 아무렇게나 만나도 받아가지고 그냥 막 놔두면 말라서 비틀어진단 말이에요.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뭐 그 옛날에 뭐 방부제가 있겠습니까? 뭐 이런 어디 썩지 않게 하는 약품이 있겠어요. 그냥 방치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간수를 잘못하면 만나가 아니다. 오늘 이 시대가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은 신앙생활 내가 은혜 받은 거, 성경 말씀 읽고 정말 은혜가 됐다. 그거를 잘 누리고 지속을 해야 돼요. 이걸 간수라고 그래요, 그걸. 간수를 잘못하면은 아무 소용없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도 그거를 아무 소용없는, 소용없으면, 나한테 필요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가시 같고, 가시. 희고. 색깔은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다. 아, 꿀 섞은 과자는 최고로 맛있는 거죠. 33절에는 아론에게 항아리를 가져다가 만나 한 오배를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여기도 간수하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31절에도 간수,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들을 위하여 간수하라. 대대 후손들이 우리 아닙니까? 대대 후손들이 지금 사는 시대 사람들이라 이 시대에 말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마지막 때에 후손들에게 줄 것을 간수하라 그랬어요. 아론에게 항아리를 가져다가 한 오벨을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33절에. 36절에는 결론으로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엄청난 횟수의 동안을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말이에요. 가나안 지경은 천국입니다. 가나안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갈 본향이에요. 가나안 땅, 거기 천국입니다.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우리는 이 시대도 영적인 만나를 먹어야 돼요. 만나를 안 먹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인이라. 37절 마지막 줄에. 그랬는데 이 말씀 중에 가만히 보면 우리가 연구할 것이 많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지경이리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지켜주셨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온 회중이 죽게 되었더라. 그걸 간수 못하고 막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니까 죽였다 그랬어요. 죽이게 되었다. 로마서 16장 14절에 만나를 여호와께서 이슬이 마른 후에 둥글고 작은 것, 꿀 바른 것 같은 그런 맛, 양식, 보관을 잘못하면 부패하고 말라 비틀어지고 마지막 때에 주시는 영적 양식입니다. 이게 예? 우리가 만나라고 그러니까 뭐 육으로 먹는 양식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 하면서 만나를 주셨다 그러면 너희 대대 후손들에게 이것을 잘 먹일 수 있도록 간수하라. 저는 이 간수한다는 말을 설교 준비하면서 맞다. 내가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내 사회적인 모든 생활이 내가 간수를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이에요. 뭐 하는 것마다 망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무슨 뭐 세탁소를 하니까 뭐 주일은 쉬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딴 거, 그런 무슨 거 하면 주일날 또 사람이 많은데, 아, 주일날 어떻게 그 문을 닫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닫지 못하고 그냥 계속 하니까 몸은 피곤한데 한 3년 하고 나니까 적자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아니고 그만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진작 기도해보고 안 되면 그냥 그만두 집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마다 망했단 말은 신앙생활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그래서 신앙생활이 벌써 이렇게 흔들렸어. 그러니까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고 그랬는데 시편 78편 24절에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셨다. 시편 105편 40절에도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를 오게 하고 하늘 양식으로 풍족해 주셨다. 뭐 만나만 주신 게 아니죠. 매출하기라고 그러기도 하고 매출이라고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매출이 사람들은 한때 한국에서 저는 그랬어요. 매출이야를 먹으면 뭐 계란보다 더 좋다고 그러고 매출이야를 또 그때는 뭐 그냥 막 잘 팔리고 그랬는데 매출하기가 매출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식물 음료를 마셨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한 나무를 물에 던짐에 쓴 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아, 놀라운 말씀들이죠. 물에다가 모세가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 이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쓴 물에다가 그 나무를 던지니 쓴 물이 단물로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의 완악했던 마음이나
어리석은 마음, 부정적인 마음,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그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내가 안 된다고 하던 그런 마음속에 된다고 나도 모르게 긍정적으로 살아난다. 나무를 던지니 쓴물에, 쓴물에 단물로 변했다. 하늘 양식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출애굽기 16장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아침에는 이슬이 흰 사면에 있더니 얼마나 멋있어요. 메추라기도 오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그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람이 뭐 만들어서 뭐 이렇게 땅에다 심어서 곡식 만들고 뭐 나무에 열매가 맺어서 그것도 아니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오고 아침에는 이슬이 전 사면에 있더니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줬더라. 민수기 11장 9절에 밤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내렸다. 밤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내렸다 그랬어요. 오늘 32절에 보니까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광야는 우리가 세상이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벌써 여기서 예표를 하셨잖아요. 만나를 주신 것은 너희가 광야에서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벌써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온 출애굽기에 나온 이 말씀이 우리 이 시대에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눈이 어둡고 마음이 완악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모르고 사는 거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깨달아야 돼. 깨달아. 이 깨닫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도 막 매질하고 기를 때 그놈이 깨닫는 것 같으면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그냥 흡족하겠어요.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그냥 뭐 그냥 멍청구리 같이 그러면 부모 마음이 아주 상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돌아갔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예? 멀리 떠났던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동구 밖에 나가서 이렇게 멀리 보고 있는데 멀리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나갔던 아들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벌써 멀리서 봐도 알아. 형체만 봐도 아 우리 아들이구나.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냥 뛰어내려가서 그냥 끌어안고 그냥 입 맞추고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깨닫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것이 임마누엘이고 그것이 여호와 이레다 그런 말. 그것이 만나를 구약성경에 주셨는데 메추라기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광야에서 먹던 그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불평 주셨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예? 질투하고 이럴 때 족한 줄로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아이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누리고 간수하는 데를 더 신경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 양식을 주셨는데도 지키지 아니하면 간수하지 못하면 만나를 잘 보관 간수 못했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 받고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듯이 적은 것부터 감사하고 기다리면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은 쏟아부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17절에 각 사람의 명수대로 각 사람의 명수대로 자기 육신을 떠나서 채우면 안 되고 이웃들에게도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배려가 있어야 돼. 배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려가 너무 약해요. 아예 안 믿는 것들하고 자꾸 상대하지 마라.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하고 상대하면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상대를 해야 돼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를 핍박하는 것 같고. 그래도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나를 싫어해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싫어하는 척하지 말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베풀고 은혜를 주려고 애를 쓰면 그 사람이 돌아오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게 전도예요. 그 후에 거두는 것이 많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거두는 게 많아요. 이제 요새 가을철이 돼서 모든 오곡백화가 익어가고 열매가 맺어지는 계절인데 이런 계절에 우리들은 신앙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예? 우리가 열매는 말로는 뭐 그냥 별소리를 다 하더라도 내 자신의 열매가 없다면은 나를 보고 전도가 안 돼.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아이 당신 보니까 내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네.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근데 당신을 보니까 아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건 벌써 꼭지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만나는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래서 요즘에 꿀 섞은 과자 같다는 것을 한번 먹어보니까 꿀은 안 섞었지만 뭐 슈가를 섞었겠지만 그런 과자를 먹어보니까 야 이런 것보다 더 맛있을 것 같겠구나. 그게 양식이었다니까. 아니면 밥 먹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꿀 섞은 과자 같은 맛 가시 같지만 색깔이 하얗고 맛나. 예? 만나가 우리 영혼의 양식, 또 우리 신앙생활의 양식이 되고 매출하기도 우리 신앙의 양식이 되어서 그런 양식을 먹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니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에요. 많이 거둔 자도 없고 적게 거둔 자도 그냥 공평하게 다 주셨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곳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니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 벌레도 생기고 다 냄새가 났다고 그랬어요. 썩은 거죠 벌써. 간수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간수를 잘해야 돼. 누리는 것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가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리 오늘은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오늘은 너희가 그들에게 얹지 못하더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어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아, 6일 동안은 막 그냥 주셨는데 7일째 나가보니까 하나도 없어. 안식일의 개념이 여기 벌써 나와 있어요. 주일이 개념이 나와 있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예배드리러 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러 나가는 겁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날이 7일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해가 뜨겁게 쪼이면 해가 하나님 하신 거죠. 해가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다.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신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은사 주셨는데 받은 은혜와 은사를 잘 누리지 못하고 간수하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런 거 막 하고 있으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은 회개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정란하게 나를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만나와 매출하기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미혹되지 말고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구약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고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오늘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항상 예비하고 계시고 가나안 지경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 말고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으며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온 회중에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어느 곳에서 얻었든지 간에 다 은혜받고 생명력이 살아나는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